네. 안녕하세요. 고기를 똑똑 두들길진 몰랐어. 야, 양반 집안 아들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이름? 성진모요. 어? 성진모요. 몇 살? 36살입니다. 뭐해? 저는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왔습니다. 안 되는 거면 그만해야지. 그만할까요? 안 되는 거면 그만해야지. 그만할까요? 네. 야, 쉬운 답 아니야.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겠냐고. 아, 쉬운 답 아니야.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네. 되겠냐고. 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저희가 부모님께서 모두 교사하시고요. 저희 동생, 남동생도 교사고 장인어른도 교사고 와이프도 공무원이에요. 다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럼.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는 이제 항공대를 나와서 조종사를 했었거든요. 네, 조종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어디서 조종사를 했어? 태어랑 K항공사를 퇴사하게 되었어요. I'm 제가 진짜 원해서 했던 조종사의 꿈을 이뤘는데 퇴사를 하게 되니까 와이프나 저의 주변 분들이 다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공무원 그래, 안정적이게 계속해라. 돈은 안 바란다. 너 몇 억씩 버는 거 안 바란다. 그냥 안정적인 거 마음 편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 육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아 브랜드를 만들어서 용품들? 육아 용품? 예. 용품 뭘 파는데 지금 정확히? 아, 클렌저를 팔아요. 클렌저? 아, 예, 엉덩이 클렌저를 팔아요. 비행기 관련이면 모비를 만들지 그랬어, 육아. 어때 지금? 현재 상황?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못 벌었을 때는 500에서 잘 벌었을 땐 1,000만 원 정도도 찍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좋네, 좋네. 아니 너 저기 뭐야 파일럿 할 때는 얼마 벌었어? 파일럿 할 때는 그 정도 벌었죠. 제가 지금 버는 거. 뭐 그러면 크게 뭐 큰 차이는 없네 버는 거에. 근데 주변에서는 항공사를 이제 들어갔던 게 좀 오래 준비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은 비행 시간이 한 200시간 돼야지, 250시간 정도, 300시간 정도 돼야지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원할 때 이미 1,200시간이었어요. 예, 그럼 10년 이상 준비해갖고 너무 가고 싶었고 잘 안 됐어요. 4년 동안에 막 입사가 매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너무 오기로 아 이거 진짜 못하는 건가? 이거 내고 만다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딱 훈련 중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몰래 했어요. 왜냐면 결혼했다고 훈련 중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절실하지 않네? 여유롭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몰래 해갖고 회사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결혼식에. 그렇게 해서 너무 절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정규직이 됐거든요. 예. 네. 비행하고 공항에 들어간 발걸음이 한 1cm 정도 떠 있었거든요. 걸어 다닐 때. 그렇겠지. 예. 공중 부양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진짜 뜬 걸 수도 있어. 예, 그럴까요? 그리고 막 코피까지 흘리면서 피곤하니까 코피까지 흘려도 닦으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행을 준비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바늘구멍인데 전 두 번이나 바늘구멍을 탄 거였잖아요. 제가 진짜 원해서 했던 조종사의 꿈을 이뤘는데 퇴사를 하게 되니까 그거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근데 그건 왜 그만뒀어? 소속이 되는 거를 소속돼 있는 게 적응이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아까 여기서 두 번 잘렸다는 얘기? 잘린 거죠.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왜 잘린 거야? 뭐 교관을 했을 때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니까 제가 교관으로 해갖고 이제
비행은 잘했을지 몰라도 이제 민항사로 가면 큰 비행기들은 감으로 이렇게 땡겨 받치고가 아니라 기장님과 부기장이 호흡이지. 서로 셋, 책, 셋, 책 이렇게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 액션씬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이 하는 게 호흡이 안 되구나. 커뮤니케이션 예, 그런 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진모는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런 저는 받아들여요. 제가 부족했으니까. 그러네, 네. 진모 진짜 솔직하네, 근데. 아니, 멋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근데 와이프가 얼마나 완강해? 근데? 아니요, 1년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기는 조금 뭐 크게 바라지 않지만 안정적인 걸 하라고. 저는 이게 좋거든요, 사업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하던 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들어오면 아내 입장에서 그게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 네. 남편의 오랜 꿈이었다 보니까 괜히 가족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어. 아내가 진짜 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 다시 항공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 만약 하려고. 제가 두 번 떨어졌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한국에선 못하고 외항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저 가족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만 있다면 가라고. 아내가 왜 남편 자꾸 보내려고 그럴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네. 아니 근데 그 거기는 대우가 어때? 어디요? 외항사는? 외항사도 좋죠. 예. 오히려 더 페이도 좋다고 알고 있고 하는데. 페이도 좋고. 아니 근데 외항사는 어때? 뭐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근데 가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쉽진 않지 또.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조금 비행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간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예. 그치? 예. 저희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4살 딸한테 A를 몰라요. B부터 알아요. A가 에어플레인이니까 예, 에어플레인 말만 들어도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그래. 없지. 미련 버리죠. 버려. 해봤잖아 또. 미련이 없어요 저는. 해봤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가족들이 무조건 뭐 어거지로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번이나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조직 생활에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뭐 비행이랑 상관없이. 우리 아내분도 이거 보시면은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본인이 큰 미련이 없고 그다음에 진짜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시 도전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주시고 일단은 사업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또 잘 되고 하려면 가족들이 믿으셔야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어주고 기운을 좀 내게 응원을 해줘야지. 그냥 뭐 빨리 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저거 하라 이러면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니면 마치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내려왔을 때 본인은 여기서 편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정말 맞아.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맞아. 그런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하고 싶고. 예, 근데 아내분도 유용할 것 같고 기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업 잘 돼서 나중에 부산 기장 가서 다 같이 살면 엔장어 괜찮네. 주소지에 기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행복하게 살면 되고. 가족에게 그럼 한마디 지금 아내한테 믿어달라고 한마디. 그냥 이거 평생 남는 영상이야. 우리 애가 크면 아빠가 이런 얘기한 것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한번 얘기해 줘. 너가 그 훈련 기간 때 공항에 몰래 와서 나 이게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몰래 보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울어도 돼요? 울어보고 싶어. 했던 게 너무 고마웠거든? 근데 무게야, 남편의 무게. 괜찮아.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분도 이거 아셔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우리한테 밝게 두 번 잘렸다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했는데 진짜 속으로는 예. 그거를 티를 내고 싶지 않고 밝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잘리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지금 우리 사이 내 남편 정규직 됐다고 좋아했을 텐데 그거 네가 돌아서 다시 올 때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맨날 기다리기만 해서 미안해. 그런데 오빠 믿어주면은 다 갚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 만들도록 오빠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 딸아,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그래. 사랑해. 아예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울면 안 돼. 괜찮아, 울었대. 괜찮아, 여기서 울지 밖에 나서 울 거냐? 그러면 사람 다 쳐다보는데. 여기 사람 다 쳐다보고. 그래. 정규직 됐을 때 봐봐 공항 들어가서 떠서 가는 느낌이었는데. 야, 너 봐봐. 이렇게 좋은 날 올 거다 사업 성공해서 네. 대국 여행 가고 그렇지 이제 운전하지 말고 편안하게 타서 가라 호스트에 타서 그래. 여행 가고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사업 대박 나 그래. 네. 파이팅 들어가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울다가 코까지 푼 사람 네가 처음이야 들어가 들어가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아 후련해요. 후련한 이게 상담 정신과 치료 받는 느낌? 예. 네.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갖고 좀 너무 창피하네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